아이고. 어? 어 뭐야? 뭐 마당 뭐야? 잠깐만, 어떻게 된 거지 바닥이? 일단 제일 눈에 먼저 띄는 건 벽지. 안쪽에 보시면 다 패브릭으로 벽지 대신에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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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뭔가 동화적이야. 그래서 원래는 여기가 이제 벽으로 막혀있던 곳인데 이제 연결하려고 여기를 터서 이렇게 단차 계단을 만들어서 패브릭으로 마무리를 해가지고 너무 예쁘다. 왠지 집주인분 드레스 같은 거 입고 있을 것 같아. 여기 맞아. 걸려있는 옷이나 모자나 신발들이 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. 네. 어, 네. 레이스 달린 앞치마 같은 거 하고. 이따가 한번 확인해보세요. 우리 빨강 머리 애니 이런 모자 쓰고 다니잖아요. 다. 그리고 이제 요거 아이유 모자. 이렇게 아이유 씨. 다들 표정이 너무 안 좋네. 나는 역시 해수밥도 안 돼. 아, 근데 예쁘다. 와. 되게 아기자기하면서. 맞아요. 지금 집주인분께서 손수 다 하신 거잖아요. 아. 모두. 어?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패브릭 소재로 이용한 여러 가지 작품들도 만들고 계신데 뭐 이런 것들 보세요. 어머, 이게 뭐야? 이게 그냥 천에다가 이렇게 해놓은 것 같지만 이게 동화책입니다. 집주인분께서 실제로 헝겊 동화책 작가로 또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. 너무 재밌죠? 직접 여기 술을 놓으셔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신다고. 어머, 예뻐. 되게 잘 쓰셨다. 항상 제가 끼고 다니는 목장갑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. 어머, 너무 예뻐. 아, 이런 거는 얻어가고 싶은데. 와, 이거 너무 보물 아니에요? 이 정도면. 집주인분께서 이 집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음의 화장을 한다라는 의미로 우리 분첩 있잖아요. 이 안쪽에 보시면 글귀들이 써 있어요.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 중에서 하나 딱 골라서 마음을 화장한다. 아 진짜요? 네, 저기 분첩인데 아, 안에 있는 문구를 가슴에 이렇게 맞습니다. 화장을 하라고. 네, 그렇게 너무 감동이야. 괜찮아. 안쪽에 보면 오늘 영혼까지 춤출 정도로 신나 보자. 제가 저런 걸 또 골랐더라고요. 춤 안 추고 지나갔어. 영혼까지. 어 세상에나. 야 저거 옛날 춤인데. 저 망치 춤이 없어진 전진데. 예, 한 8년 전이죠. 8년 전. 예, 아유. 마음을 이렇게 30초 동안 이렇게 화장을 한대요. 진짜 효과가 있네요.